해줄 때 콤마 모양으로 붙은 게 있죠. 저게 뭐냐면 부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자가 빨간 게 지금 정자인데요. 정관을 통해서 쭉 가고 있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저장되는 것이 정관의 말단에 팽대부가 한 용적이 2cc 되는 팽대부가 있는데요. 그곳에 저장되어 있다가 우리가 사정할 때 요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밖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배출되면은 그 다음에는 여자의 진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리에 들어가면은 지뢰의 길이가 한 8cm 되는데요. 그것이 자궁까지 도달하는데 한 27분 정도 소요가 되죠. 그럼 자궁 속에 들어가지고 목적지인 나팔관까지 가는데 길이가 한 10cm 되는데요. 한 42분이 소요되죠. 그래서 사정해가지고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는 70분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몸 길이보다도 한 3,000배나 먼 거리를 70분에 도착하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상상이 가죠?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하루에 2억 마리씩 생성이 된다. 그래서 아주 쉽게 이렇게 생성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기간이 상당히 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정이 되면은 3억 마리가 이렇게 배출이 되었지만은 네. 대부분은 질에서 몸 밖으로 빠져나와버려요. 씻겨져 나와버리고요. 네. 질이 이렇게 수축이 해가지고 질 속이 아주 강상성이란 말이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오래 있어가지고는. 그래서 질 속에서의 정자의 수명이 40분 내지 4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아남을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일단은 자궁 속에 들어가 보면은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적절한 환경이 돼가지고 일주일 내지 2주일 동안 살아남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목적지인 나팔관까지 가면은 그곳에서 3일 동안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란기를 피해가지고 피임을 하라 그럴 때 항상 그 배란 날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일을 하라는 이유가 나팔관에서 3일 동안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팔관에 갔을 때 난자가 없다 하더라도 3일 후에 난자가 나타나면 서로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필살기 꼬리치며 헤엄치는 일이라고 했는데 정말 활동성이 좋아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7번 성격을 보니까 전투적이면 다혈질이다. 네. 이거는 무슨 표현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3억 마리가 나오면은 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100마리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서로가 말이죠. 상대방을 갖단 말이죠. 이기고 가려면은 전투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아기가 나온다는 거는 정말 우수한 유전자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 가장 우수한. 빠른 놈이죠. 예. 예. 그래서 장우명이 빨라야 산다. 그 친구들은 이런 좌우명으로 이런 말씀 들으니까 네. 상륙작전 하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인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걸 네. 다 이 고생을 해치고 역경을 디디면서 나온 게 바로 우리에게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럼 우리가 처음 시작은 다 도망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연의 신들은 우리가 소개시켜드리면은 우리가 정액을 받았을 때 보면은 남자분들은 다 경험이 있겠지만은 마치 코를 풀어놓은 것 같이 굳어진 상태에 있어요. 준 고체 상태란 말이죠. 그게 질 속에 들어갔을 때 물처럼 다 흘러나오버리면 아기를 가질 수가 없죠. 일단은 들어가서 안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고체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또 어떻게 되죠? 정자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10분 내지 20분 지나면은 코처럼 굳어져 있던 정자가 물처럼 다 변해버리죠.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살아남지 못하면 밀려나와버리고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제대로 아는 것이 우선이겠죠. 남성 불임 극복 프로젝트 2단계 알아야 산다. 지금부터 예스 오어 노 단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남성 불임을 좌우하는 정자,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네, 당신의 정자는 건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스 오어 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네.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고환의 크기는 불임과 관련이 없다. 없으면 예, 예.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노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주세요. 자 없다? 예, 없다. 네. 자. 작더라도 강한 힘을 가진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먹을 불 끈지세요. 거기 액센트로 그리고 그 선수들도 주먹 크다고 잘 싸우는 거 아니죠? 작더라도 크기가 작아도요. 그러니까 2억 마리 하루에 2억 마리씩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1억 마리만 생겨도 그 중에 전투력 강한 그런 놈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간다. 아무래도 그 쾌적하고 넓은 그렇죠? 그 공장 환경 아무래도 뭐 습하고 이런 뭐 비좁은 데서 서로
이러고 살다가 쫙 틀어놓은 애들은 기지기도 못 펴는 그러니까 밀도가 높으면 아, 그렇죠. 아니, 그러면 전투력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좁은 데서 비좁게 있다가 넓은 세상을 만나면 애들이 그렇죠. 아니, 근데 좀 맞아. 그렇죠. 아니, 그럼 이 좁은 데서 계속 이렇게 살던 애들은 풀어놔도 이러고 봐요, 이러고 막. 넓은 데서 막 돌아가면 풀어놔요. 어디로 가면 돼, 어디로? 이러고 가는 거지. 일단 교수님으로서 정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정답은 뭡니까? 거기 걸어야 됩니다. 네. 크기하고 관계가 있죠? 그럼요. 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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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노후가 되나요? 노후가 되죠. 아, 그래야 되는구나. 오, 관계가 있다. 보안이 더 크다고 해서, 지금 보통 사람은 더 크다고 해서 얘기를 더 잘 갖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게 이제 수준 이하로 작아지면은, 정자 생산에 문제를 일으키죠. 아, 수준 이하로 작아진다는 게. 여러분들 잠시 고정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 방에 재우기 위해서 남성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안이 큰 거하고는 큰 영향이 비례하지 않지만은 수준 이하로 작아지면은 불임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아기가 안 생긴 남자들이 왔을 때 신체 검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코안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용적을 재본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은 크기가 다른 이런 고안 모양의 물건들이 있죠. 네. 이 보면은 요게 이제 요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평균 크기예요. 용적이에요. 한 20cc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고안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거보다 더 큰지 그것도 크면 또 큰 걸 갖다 대 보고요. 작은 건 어느 정도 작은지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이하면 여기 보시면은 한 10ml 되는 게 요 정도예요. 이 수준 이하가 되면은 정액검사 해보나 마나예요. 거기에 혹시 수가, 정수가 이렇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좀 잘 때 한 번씩 만져보고 그러실 텐데, 그 애들 때는. 아니, 그 손짓을 하지 말고. 몇 살쯤 됐을 때 그 크기가 정상 크기가 돼야 되는지. 2차 성징이 뭐 끝난 정도. 고아는 말이죠. 사춘기가 될 때까지는 별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사춘기가 시작되는 나이를 12살으로 잡았을 때 12살에서 16살 사이 아주 급속도로 커지죠. 그래서 만 20세가 되면은 정상 성인의 크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성장 시기에 고안이 제대로 발육해지는지 부모가 확인한다든지 또는 애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항상 매년 체크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벗어나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크기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 듣던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고아는 몸 바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인체의 중요한 장기는 어디 있죠? 안에 다 모두 다 깊은 곳에 뼈라는 울타리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심장 보세요. 갈비뼈 속에 다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두개골은 보세요. 뇌는 보세요. 두개골 속에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본래 그 고아는 말이죠.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상복부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임신 3개월이 되면은 보세요. 이놈이 예. 그림이 나오고 있죠. 예, 예, 예. 골반강까지 내려왔다가 말이죠. 네. 임신 7개월이 되면은 이 서해부라고 말이죠. 사타구니를 통과하게 되죠. 그래서 임신 8개월 말이 되면은 정위치인 음낭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온단 말이죠. 신기하네요. 그러면 고안이 몸속에 이렇게 숨어있지 않고 몸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이유는 고안이 정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체온보다도 섭씨 1.5도 내지 2도 낮은 온도가 가장 적절한 온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원한 것을 찾아야 되니까 몸을 빠져나와서 음낭으로 빠져나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애들 한 1,000명 태어나면은 3명 내지 4명은 고안이 안 만져지